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삼덕초등학교 교사 장은진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에 앞서 저학년 학습자의 특성과 그에 따른 적절한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서는 저학년 학습자의 인지적 특징을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한 교육학적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특징을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각 특징에 따른 지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저학년 교육과정의 특징과 교육과정을 고려한 학습지도 예시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아동 발달 및 교수학습 이론 중에서 현재 초등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주의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성주의는 인간을 경험을 통해 지식을 만들어가는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인지적 구성주의의 피아제와 사회적 구성주의의 비고츠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론은 다른 점도 많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저학년 학습자 특성의 대부분이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정도를 인식하시면 이후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저학년 학습자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요?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기 단계이고 비고츠키의 외적 기호의 내재화 단계 정도가 되겠네요.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초등학습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단계들은 만 7에서 12세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단계로 저학년 학습자는 해당 단계의 학습자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인지 발달은 개인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저학년 학습자 중에는 전조작기나 외적 기호의 사용 단계 특성을 더 많이 보이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가 만나게 될 저학년 학습자의 인지적 발달에 따른 특성은 물론 신체적, 정서적 발달 과정에 대한 특징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10년차 초등교사로 10년 중 올해를 포함한 9년을 1, 2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배움은 단순히 설명을 듣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니라 삶의 총체적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학습의 수준은 학생의 발달 수준을 넘어설 수 없고,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발달이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학년 학습자의 교육적인 목표에 있습니다. 특정 교과에서의 성취 수준 도달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건 넘어 더욱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긍정적인 학습 정서를 키워서 앞으로 학습, 즉 배움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학생의 신체, 인지, 정서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학년 학습자의 전반적인 특성을 신체적 특징, 인지적 특징, 정서적 특징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신체적 특징으로는 대근육이 충분히 발달하며 소근육의 발달이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대근육이란 걷기, 달리기, 계단 오르기, 매달리기와 같이 큰 움직임을 위한 근육이고, 소근육은 글씨 쓰기, 가위질하기, 종이 접기와 같이 작고 섬세한 움직임을 위한 근육입니다. 저학년 학습자는 대근육이 충분히 발달한 상태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걷기, 달리기는 물론 손과 발의 협응이 발전하면서 스스로 줄넘기를 하거나 남이 돌려주는 줄에 뛰어들어갈 수도 있게 되지요. 다만 1학년은 아직 몸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것이 서툴러
자주 넘어지거나 부딪히기도 합니다. 2학년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고 내장기관과 뇌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싫어하는 음식을 먹으면 구역질을 하는 아이들이 많은 반면 2학년은 꾹 참고 삼키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지요. 뇌의 성장은 기억력이나 이해력에도 영향을 미쳐서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암기가 쉽고 상황을 이해하는 정도도 높아집니다. 활동량도 늘어나고 움직임 범위도 훨씬 커집니다. 즉, 이 시기의 학습자에게는 움직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자라남에 따라 움직임의 욕구도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을 구성할 때도 정적인 학습과 대근육 활동을 함께 구성하면 학습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수업 활동 중간에 대근육 활동을 넣기가 힘들다면 수업의 앞이나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신체를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학습 전에 몸풀기 체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매일 아침 수업 전에 아이들과 동료를 부르면서 콩주머니 주고받기와 간단한 체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대근육 활동 시에는 눈, 손, 발의 협응력과 조절력을 키울 수 있게 달리기, 줄넘기, 공 주고받기 같은 활동이 좋습니다. 신체적 협응력과 조절력은 이후 고학년 학습과 운동 능력 발달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 시기부터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승패와 관련 있는 경기 형태보다는 신체 운동 능력을 키우고 감각을 깨우는 놀이 형태일 때 훨씬 학습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대근육 활동을 길게 할 때는 반드시 학생의 몸 상태를 교사가 확인해 가면서 해야 합니다. 저학년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몸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과하게 활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에서 10분간 격렬한 움직임 활동을 했다면 반드시 잠시 쉬면서 물을 마시도록 지도하고 몸이 괜찮은지 확인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근육 발달의 진행입니다. 소근육 역시 이 시기에 발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다만 소근육은 대근육에 비해 개인 간 편차가 큰 편입니다. 소근육이 충분히 발달한 학습자는 어른만큼이나 꼼꼼하고 섬세한 움직임을 하는 데 비해 가위질이나 색칠하기가 아주 서툰 학습자도 있지요. 1학년에서는 선긋기, 젓가락질, 가위질 등을 통해 소근육을 충분히 단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한글 교육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연필을 바르게 잡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학 전 손가락에 힘이 확실히 생기기 전에 글자를 쓰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연필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2학년이 되어서는 더욱 고치기 힘들어지므로 1학년 한글 교육 단계에서 바른 연필 잡기 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2학년은 1학년에 비해 개인 간 편차가 줄어들고 도구의 사용이 능숙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더 섬세하고 꼼꼼한 활동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학습자를 지도할 때는 소근육 활동, 예를 들면 가위질이나 종이 접기, 색칠하기, 점토로 만들기 같은 활동 등을 인지적 활동과 적절히 섞는 것이 좋습니다. 구슬치기나 딱지 접고 치기 같은 놀이 활동으로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활동 과정에서는 단순히 소근육 활동을 하도록 알려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과 손의 협응력과 조절력을 기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색칠하고 반듯하게 선을 긋거나 오리도록 격려하고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한글 수업을 지원하신다면 본격적인 한글 수업 전에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선긋기 활동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크레파스와 색연필은 연필보다 두께가 두껍고 부드럽게 써지기 때문에 손가락에 힘을 덜 써도 되어서 교정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또한 선을 긋는 방향을 한글을 쓰는 방향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글자를 쓰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쓰는 과정에서 색의 조화와 아름다움을 찾는 통합적인 교육도 가능합니다.
소근육 발달 역시 이후의 학습 습관과 학습 태도 형성에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한글을 쓰는 순서와 방향을 익히는 것이 어른들의 눈에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후 위치를 지각하는 능력과 연관이 있으며, 처음 말씀드린 학습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신체 발달은 인지 발달의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인지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 학습자의 인지적 특징으로는 탐구적이며 학습 의욕이 강한 데 비해 집중 시간이 짧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모방하면서 배웁니다. 저학년 학습자는 높은 학습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초등 학습자 연구에서 학습에 가장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학년이 2학년이라고 밝혀지기도 했지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탐구적입니다. 하지만 집중 시간은 짧아서 한 가지 작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1학년은 유치원 시기에 비해 오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되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요구받지만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있지요. 초등학교 1시간 수업은 40분인데 1학년에서 6학년 모두 같은 시간입니다. 즉, 집중 시간이 짧은 저학년 학습자에게 40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학습 의욕도 강하고 호기심도 많아서 질문도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설명해주면 잘 듣지 않는 까닭도 위와 같은 발달 수준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행동은 물어보는 행동보다 훨씬 높은 집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할수 있는 것보다 과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아직 몸이나 인지 기능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죠. 모르는데도 발표하겠다고 손을 들었다가 선생님이 시키면 못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시기만의 특징입니다. 2학년에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인식이나 자아 인식이 발달하면서 이런 경우가 서서히 줄어들고 주변 환경과 분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저학년의 학습은 다양한 활동을 리듬감 있게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30분짜리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신다면 10분 정도 영상을 시청하고 5에서 10분짜리 소근육 조작이나 역할놀이 등의 다양한 활동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약 교실에서 오와 우라는 글자를 가르치는 한글 수업을 진행한다면 오와 우 소리를 들으면서 교실을 걷는 소리 터널 놀이를 한뒤 느낌을 나누고 종이띠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고 연필로 글씨를 써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에서 오와 우가 들어가는 단어를 찾고 읽어보고 점토로 그 단어들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구성할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습은 3번이나 4번 활동이겠지만, 이 시기의 아동은 걷고 소리를 듣고 점토를 만지는 과정이 수반될 때 의미 있고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움직임의 욕구가 크고 집중 시간이 짧은 학습자에게 글씨 쓰기 활동만을 강요한다면 부정적인 학습 정서가 형성되기 쉽겠지요. 따라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더라도 30분 전체를 학생에게 맡겨놓고 혼자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질문을 해놓고 잘 듣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었지요. 그래도 질문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질문을 무시하는 태도는 학생의 학습 의욕을 떨어뜨리고 다음 질문을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는 답변을 하거나 정말 재미있는 질문이네, 선생님도 궁금한데 나중에 책에서 찾아보고 알려줄래? 와 같이 학생 스스로 탐구하도록 격려해도 됩니다. 다음 인지적 특징으로는 구체적 조작기에 접어들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단, 구체적인 사물과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체계적으로 사고하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인지를 획득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학습자는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보존성의 개념이 발달합니다. 또한 순서대로 나열하는 서열화, 공통적 속성으로 분류하는 유목화,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생각하는 타일 중심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조망 수용 같은 능력들도 함께 발달합니다. 따라서 수학과나 슬기로운 생활과에서는 크기를 비교하거나 대상을 분류하는 활동이 자주 나오고, 국어과나 바른 생활과에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활동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사고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죠. 다만 중요한 것은 실제 저학년 학습자를 만나보면 이 단계들의 아주 초기적인 수준이고 학생 개인간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실제적인 구체물 조작을 반복해야 하고 적어도 사진과 같은 참고자료 혹은 그림책과 같은 구체적 상황 설정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방향이나 위치를 지각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는 중이므로 1학년 중에서는 신발의 좌우를 바꾸어 신거나 리을이나 올을 거꾸로 쓰는 학습자도 종종 발견됩니다. 이럴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글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써보는 것보다는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노래와 율동, 종이띠나 점토로 글자를 만들어 보기 같은 활동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글자를 쓰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지요. 또한 한차시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2학년이 되면 이런 경우는 거의 줄어들게 됩니다. 또이 시기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모방을 통해서 배웁니다. TV에 나오는 유행어나 광고를 따라하거나 가족놀이, 병원놀이 같은 역할놀이를 즐겨하는 것도 이 때문이죠. 특히 2학년은 앞서 말한 뇌발달이 빨라짐에 따라 객관적인 지각 능력이나 기계적인 기억 능력도 발달하여 어휘 수가 크게 증가합니다. 말도 꽤 유창해져서 상황을 설명하는 능력도 발달합니다. 다만 어른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책에 나오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도 용례의 느낌을 기억하여 흉내내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운 말을 쓴다고 해서 그 의미를 모두 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도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해서 지도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포인트는 구체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 수학과에서 학생이 기계적 계산에 능숙해 보여도 구체물을 활용한 조작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권합니다. 어릴 때부터 숫자에 많이 노출되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숫자의 실제 양적 개념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신다면 영상 수업에 나오는 연산 상황을 학생이 직접 구체물로 놓아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그림, 반구체물로 나타내고 숫자,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죠. 즉, 교과서나 온라인에 존재하는 세계를 실제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국어과나 바른 생활과의 학습과 관련해서는 많은 그림책이나 이야기를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이러한 서사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서 학생의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서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입장에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또한 시간 흐름에 의해 논리적 사고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책에 나오는 다양한 단어는 어휘력이 한창 발달하는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받아쓰기나 어휘 공부 역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문해력 발달로 이어집니다. 만약 온라인 학습이나 교과서에서 그림책이나 이야기책의 일부분이 제시된다면 해당 책 전체를 학생과 함께 읽어보는 것이죠. 선생님께서 학생과 충분히 개별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직접 읽어주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학부모님께 이런 부분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특정 학습 활동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책을 읽어주는 것 자체가 학생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방에 익숙함으로 글자의 순서를 익히거나 종이 접기를 하는 등의 순서와 단계가 중요한 활동을 할 때는 선생님이 한 단계씩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면서 익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때 장면만을 보여주지 말고 그 과정을 설명하여 언어적 자극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방하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기 때문에 국어나 발음생활과에서 예절이나 도덕적 실천과 관련한 수업이 있다면 구체적 상황을 설정하여 역할놀이, 역할극, 흉내내기 등을 통해 학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특징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서적 특징으로는 초보적인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학습 정서가 이후 학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1대1 관계에 익숙하고 선생님을 아주 신뢰합니다. 또래 관계가 서서히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학습자는 이제 막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사회에서 규정한 공식적인 학교 시스템에 편입되면서 교사,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와 학습 과정 속에서 자존감이 형성되지요. 특히 에릭슨에 따르면 이 시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의 단계로 약속, 규칙,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성취 경험을 통해 근면감과 유능감을 획득합니다. 이 시기에 실패의 경험이 지속되면 건강한 자아 개념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아까 인지적 특징에서 구체적 조작기의 학습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조망 수용이 가능해진다고 했는데요. 저학년 학습자는 아직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일부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로 인해 종종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요. 이는 그 학생이 나쁜 아이라서가 아니라 상황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이런 부분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월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의 학생들이 거짓말을 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이죠. 특히 1학년 학생들은 이런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1대1 관계에 더욱 익숙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시에 자기도 포함된다는 생각을 못하기도 합니다. 전체 학생에게 수학책 꺼내세요 라고 하면 다 들었음에도 선생님 무슨 책 꺼내요? 라고 다시 묻기도 합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고 선생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죠. 칭찬에 민감하기도 합니다.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친구와 같이 놀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평행놀이 수준에 머물러서 같이 앉아 있기는 하지만 각자 자신의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서서히 사회적인 성향이 발달하고 또래 집단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놀이도 협동적이고 조직적인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이 생겨나지요. 그렇다 보니 친한 친구도 생기고 따돌림도 생깁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모방을 잘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지요. 친구가 하는 말과 행동을 쉽게 따라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도 의식하지 못하고 따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고 단계 때문에 친구와의 비교보다는 자신의 절대적 성취 결과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1학년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럼 이런 정서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지도하여야 할까요? 우선 건강한 자아 개념을 위해 근면감과 유능감을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근면감은 약속, 규칙,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성취 경험에서 획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에 앞서 간단한 학습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수업 전에는 미리 필통과 교재를 스스로 꺼내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의자를 밀어넣고 교재를 제자리에 가져다 주는 것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학습자의 학습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수업 중 돌아다닌다거나 손장난, 말장난을 한 학생이라면 이런 부분도 미리 약속을 할 필요가 있겠지요. 다만, 처음부터 너무 많은 규칙을 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정리정돈 규칙 정도만을 정하고
관찰 후에 필요하면 한두 가지 행동 규칙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유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은 학교입니다.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위해 숙제나 준비물을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칭찬에 민감함으로 많은 칭찬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태도에 대한 칭찬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언어적 요소보다는 비언어적 요소에 더 민감합니다. 학습 결과물을 보고 무표정으로 잘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바르게 앉아있는 자세를 가리키며 웃으면서 엄지를 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이와 연결해서 실패나 실수에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주세요. 저학년 학습자는 아직 몸도 마음도 여리고 약합니다. 당연히 어른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학년 학습자의 불안감은 공격성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실패나 실수에 괜찮아, 다시 해보자. 여러 번 해보니까 더잘 되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게 진짜 멋있다. 와 같이 피드백해주면 좋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열등감으로 연결되지 않고 재도전의 동력이 되도록, 그래서 더 큰 성취로 연결되도록 해주세요. 또한 앞서 신체적 특징이나 인지적 특징에서 대근육, 소근육과 조작 활동을 활용한 놀이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도 놀이는 중요합니다. 놀이는 그 안에서의 규칙이 있지요. 이런 규칙은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학급, 나아가 사회의 규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기에는 규칙을 지키며 놀이를 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쟁적 놀이보다는 협동적 놀이가 정서 발달에 유익합니다. 승패가 갈리더라도 놀이 자체가 즐거움을 인식시키고 규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다는 것을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여러 명의 학습자와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자주 되묻는 학생을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을 안내하기 전에 이름을 미리 부르거나 눈을 맞출 것을 권합니다. 자주 되묻는 학생은 불안도가 높거나 자기중심적 사고발달 단계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수업 전후로 하이파이브나 눈 맞추면서 인사하기처럼 1대1로 관계를 맺는 상황을 만들면 보다 편안하고 집중도 높은 수업이 가능합니다. 거짓말이나 따돌림 같은 도덕적인 문제나 규칙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단호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세요.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뭐뭐 할까와 같이 제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를 따돌려도 될까? 국어책을 꺼내야 할것 같은데, 보다는 친구를 따돌리는 건안 돼. 국어책을 준비하세요. 와 같이 명확한 문장으로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확한 것과 무서운 것은 다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친구와의 비교보다는 본인의 성취에 더 관심이 많으므로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선생님이 비교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학습자 본연의 성취를 칭찬해 준다면 자존감과 학습 정서가 건강하게 발달하겠지요. 이러한 정서적 발달이 다음 인지적 발달과 연결됨을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저학년 학습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저학년 학습자에게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저학년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이라고 인식하는 글씨 쓰기나 수학 문제 풀기와 같은 학습 활동과 더불어 대근육, 소근육을 적절히 이용하며 규칙에 적응할 수 있는 놀이나 표현 활동,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조작 활동, 구체적 상황으로 맥락을 제공하는 이야기나 책 읽기 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학습에 대한 약속과 규칙이 있고 실수나 실패, 질문이 허용되는 학습 공간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학습자에게 안전하다는 감각을 제공하여 배움과 학습에 편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합니다.
멘토 선생님이시라면 첫 번째, 학급 약속을 정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학습 중에 이러한 활동들을 적절하게 섞어줍니다. 세 번째, 과정과 배움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줍니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학교와 멘토 선생님 수업과 가정에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들은 긍정적인 학습 정서를 기르고 올바른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결국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여 자아 존중감의 발달을 돕습니다. 이것이 이후 고학년 학습, 나아가 평생의 학습의 기초가 되어 학습, 즉 배움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요. 받아쓰기를 한 문장 더 하는 것, 덧셈 문제를 하나 더 푸는 것보다 긍정적인 학습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가교육과정상의 저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학년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로 구성됩니다. 통합교과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구성한 교과입니다. 바른 생활은 이후 도덕과, 슬기로운 생활은 과학과와 사회과, 즐거운 생활은 음악과, 미술과, 체육과의 예체능 교과로 세분화됩니다. 저학년 학습자의 특성상 분절적 사고가 어렵고 생활과 학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통합적으로 경험할 때 의미 있는 학습이 가능함을 반영한 형태이지요. 학습의 주제는 학습자의 삶과 밀접한 계절, 주변 사회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서 역시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같은 교과명을 사용하지 않고 봄, 가을, 가족, 우리나라와 같이 주제를 과목명으로 부릅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1, 2학년에 적용되면서 주제가 달라질 예정이지만 주제 중심 통합 교과의 형태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습자의 특성과 우리나라 교육과정 형태를 고려한다면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 지도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면 이 정도의 재구성은 어렵겠지요. 다만 요즘의 학교 수업 활동이 이런 식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학년 학습자의 특성과 지도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나게 될 아이들은 분명 잘해내고자 하는 마음과 선생님께 좋은 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학년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간혹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발달적 특성을 떠올려 보시고 아이들의 속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학습자를 바라보는 눈과 수업을 바라보는 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습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학습자에게 적절한 활동을 찾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